일단은 여기 기안이 여기가 네네. 작업실이 옮기신 거예요? 일로 온 거예요. 여기 지금 터에 대해서 관심 많다. 터가 좀 맞는지 이게 네. 왜냐면 이게 옛날부터 63빌딩 이쪽이 난 끌리더라고요. 아, 네 마음 속에? 그러면 이 터와 일단 인연이 있나 볼까요, 우리? 예. 일단 이 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궁금하시니까 네. 일단은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것부터. 세 장. 세 장 골라주세요. 진짜 신중하더라고. 그치. 왜냐면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. 해골바가지 만나고 싶어. 엄청 걱정되긴 하나 보다. 연결되는 걸 봐야 돼요, 같이.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세 개만 골라주세요. 뒤적뒤적거리셔서. 이게 뭐야? 플로체인가 이게? 네, 그쵸. 이걸 하실 때. 오, 이쁘다. 본인이 마음에 드는 꽃잎을 고르는 거. 아, 좋죠. 우와, 신기하다. 아, 신중하네. 아, 이 욕심이 많네. 신중하네. 다 마음에 들었어. 종일 고르더라고, 종일. 형, 그런 거 너무 조심스러워하니까. 오늘 내 고를 거니? 오늘 내 고르실 거야. 이게 재미로 시작했는데 막상 하니까 또 아니, 왜냐면 진지하게 된 건가? 진지해져. 처음으로 이게 사무실 진짜 이거를 오래 그래. 쓸 마음으로 이제 한 거라 여기서 아예 정착을 해버리려고 이게 욕심 아, 축하드립니다.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기까지. 요거 요거 요거. 근데 아, 되게 안 좋은 것 같으면 진짜 안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. 네. 근데 느낌이 네. 나쁘지 않아서 옛날 느낌을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. 옛날의 나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. 맞아요. 초심 맞아? 초심을 항상 유지. 그래서 여기도 온 거야? 그러니까 음식 안 버리려고 하는 거나 입던 것만 입던 것도 어. 너무 사실 안 보려고 여기는 좋은 방향으로 오신 걸로 나와 있고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는 쉬어가는 공간 느낌이고 그냥 하나의 모임 아지트 장소가 될 거예요.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. 아, 한 진짜? 3년? 길어봤자 5년인 것 같은데 아~ 여기는 내가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온 곳이다. 얘 왜 칼 맞았어? 얘 왜 칼 맞아? 그 전에 있던 장소와 인연이 끝나서 그래요. 어? 아~ 그래서 거기서 약간 생각보다 불편한 일도 있으셨고 좀 그런 거 좀 있었어요. 근데 그 터가 좀 그렇게 나한테 등에 칼을 꼽는 버틸 만큼 버티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. 전 잘한 방향인 것 같고 예술적 감각도 폭발을 할 거고 그리고 좋은 귀인, 풍요로운 여황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황제? 어떻게 보면 여기선 결혼이 가능한 장소다. 결혼이 가능한 장소다. 결혼? 결혼할 수 있겠는데? 여기서요? 결혼? 결혼이나 연애가 번성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. 결혼할 거야? 결혼할 거야? 결혼? 아니 뭐 하게 되면 하겠지. 오, 의미심장한 말인데. 어떻게 보면 풍요롭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나오시고요. 좋은 곳이네. 그러네, 기운 좋네. 너무 작업실만 쓰지 마시고 네. 한 곳은 그냥 파티룸처럼 네, 있잖아, 파티 다이닝룸처럼 하셔서 M번을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아, 이게 파티라는 그 문화 자체가 나 또 나만의 생각이 있는 거지. 파티가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. 그런 파티, 그러니까 잔치는 괜찮아요. 잔치로 하세요. 파티는 안 돼. 잔치가 영어로 파티야. 그래. 아 정말 그래. 아 진짜 나 그래요. 그럼 잔치룸이라고 해요. 잔치룸이요. 하여튼 이렇게 터와에서 전 그렇게 보고 전체적인 오늘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생년월일 알려주시겠어요? 77년 네. 11월 네. 7일 저 84년 네. 10월 22일 제가 일반적으로 기를 뺏기는 느낌이거든요. 기가 뺏기기는 궁합이 잘 맞는데? 궁합이 잘 맞는데? 아 그래요? 진짜로? 그래 잘 맞을 수밖에 없지. 아 괜히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아니요 아니요 진짜 잘 맞고 제가 일반적으로 길 뺏기지 않나요? 그냥 조금 더 챙겨주는 건 있는데 여기서 또 안 보이는 걸 챙겨주는 것도 있으시고 너무 안 보여요. 나 아니었으면 대상 형 두 번 못 받았단 거예요. 완전히 그냥 형제 자매. 아 진짜? 완전 같이 붙어있는 형제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형 아니야 그러니까. 원래 형제는 안 가까운 거잖아요. 진짜 형제는 자주 안 보잖아. 그것도 그래.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거를 너무 과감없이 저지르거든요. 그러면 약간 동생이 옆에서 사고치고 있는 거 보는 느낌인 거예요. 맞아. 근데 그걸 대리만족시켜주는 캐릭터예요. 아 진짜? 아 나보다 더한 그런 느낌. 나쁘지 않아. 야 이거 가까워서 좋다. 아이고 이거 참 옛날이네. 10년째 타고 있어요. 10년이요? 네. 이렇게도 다녔어? 더맨 더머 아닙니다. 어, 하나 둘 셋! 이거는 알지. 아유 때도 밀어주고. 우리 기안84는 정말 제 셋째 동생 같기도 아이고. 하고 막 그래.
있었다. 주변에 이제 형제 있는 친구들 보면 형이랑 막 살가운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랑 기왕같이 지내요. 뭐 연락 안 한다고 어색해지거나 연락 자주 한다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니에요. 당연하지. 그게 어떻게 관계를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딱 형제란 말이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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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들이 그렇잖아요. 내가 큰 형이고 걔가 막내 동생 같은. 아이고 그 형님. 느낌이 저 말이 제일 공감이 됐어. 형제. 아니 피가 섞였는데 무슨 형제야. 감동 바사삭이다. 감동 바사삭이야. 무섭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코를 긁고 싶다. 아니 얘기를 해요 얘기를. 아 일단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. 들어볼게요. 예. 좀 정확한 사실만을 인지해야 된다. 기분은 좋죠. 형제라고 하는 건 기분 좋은데 그냥 다르잖아요. 전 씨랑 김 씨는 엄연히. 전 씨와 김 씨는 엄연히 다른 피죠. 좋은 형.